아베 수상이 건강이 안 좋은가 봐요? 사람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좀 봐볼게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어요, 이 사람 리딩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그 오스트레일리아가 그때 제가 처음에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리딩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는 아무 일도 없다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베트남도 그렇다는데 잘하긴 뭘 잘해요. 다들 이제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나기 시작하잖아요. 카드리딩은 비교적 정확해요. 비교적 앞으로 올 일을 2년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거의 잘 보여줘요. 2년? 하여간 보편적으로 1년이 평균이에요. 그 안에 벌어질 일들을 내가 모르고 있는 일조차 보여줘요. 그러니까 명리 같은 거는 딱그 날짜에 뭘 물어보고 그걸 보여주지만, 테로는 그냥 다 보여줘요. 벌어지는 일들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해줄 때도 많지만, 중대한 일이고 벌어지는 일, 내가 알아야 될 일,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게 참 테로 카드의 매력이에요. 매력이라면은. 그리고 에스트롤로지 같은 경우는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이런 어떤 영향이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러지만 테로는 디테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에스트롤로지스트들이 테로 카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해요. 에스트롤로지스트 공부하는 사람들은 테로를 다 해요. 한 99%는. 에스트롤로지만 딱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테로를 다 같이 해요. 겸해서. 아베. 이 사람이 관두나? 몸이 진짜 아파지나? 이 사람이 현재, 올림픽이든지 뭐든지 이 사람은 뭔가를 지금 꼭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또 해요. 시작을 해서는 지금은 시작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냥 납작 엎드려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납작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뭘 한다고, 올림픽 한다고 설레발 치다가 깨지고, 정광훈이 같은 인간은 나가서 데모한다고 그러다가 병다 옮기고,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경제도 지금은 뭘막 확장을 하고 이럴 때가 아닌 거죠. 항공산업은 지금 굉장히 타격이 크죠.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그런데 항공산업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항공산업에 딸리는 뭐 식품을, 그러니까 왜그 점심, 아침, 그러니까 항공기에 들어가는 음식, 그거 하는 사람들도 다 타격이 들어갔을 것이고, 티켓팅 하는 여행사들 또 얼마나 많겠어요. 항공사에 연관된 그런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냥 파산 직전일 거예요. 너무, 너무 진짜 끔찍하게 경제가 사람도 죽고 있지만 경제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경제, 사람 똑같이 이렇게 hand in hand, 이렇게 손잡고 그냥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국민들도 그렇고 엄청 많은 사건들을 놓고 지금 문제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죠. 갈등이 생기고 지금, 힘들어요,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이 관둘까요? 이 사람 관둘 수도 있어요, 괜히. 나몸 앞에서 관둬. 그런다도. 이 사람은 누구지? 키모 페나크로스. 아마 일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건강이 지금 안 좋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크게 타격 입힐 거예요. 일본을. 일본은 그냥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냥 막 내보내고 그런데 두번 참고 참고 참았던 그 병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뿐이죠. 확산이 될 대로 다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일본은 검사하면은 최소한 60%는 감염되지 않았을까. 거의 다 걸렸다고 보는데. 검사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검사를 하고 다 쫓아다니면서 역학조사를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아예 그걸 안 했잖아요, 일본은. 아파 죽기 직전이나 해주고. 이 사람이, 사임할 수 있어요, 진짜. 사임을 한다든지, 이게 뭘까? 이 사람이 사임을 할까? 그냥 몸이 아파서 도저히 안 된다고 관둘까요? 그리고 경제도 이 사람이 아무리 경제를 살리려고 하지만 병을 잡지 못하면 경제도 못 잡아요, 사실. 지금 미국이 그런 형편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경제를 아무리 보려고 하지만 힘든 거죠. 경제가 어쩔 수 없이 나쁜 상황인데 그걸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거리를 이 사람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일처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중간으로 뛰어들어가서 확 하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피하기만 했어요. 지금 이런 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이고 이 사람이 이랬어요. 해서는 안될 짓을 계속 그냥 한 거예요. 경제라는 이름 아래. 그런데 그게 결국은 전부 다이 사람한테 돌아와요. 일이 실패예요, 실패. 이 사람. 건강도 그렇고 이 사람은 일본도 그렇고 다안 좋지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우왕좌왕 오락가락 이렇게 조금 덜하죠. 아무래도 지도자가 그냥 중심을 딱 잡고 가만히 침착하게. 그런데 지도자가 막 그거를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경제가 아무리 좋다지만 경제를 위해서 사실은 또 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병이 걸려서 아플 수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사직을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제대로 잘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나중에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94도예요, 여기. 94도. 올해 들어 처음 34도 한국 셀시어스로. 화씨로 94도니까 환산을 해보니까 34.44 뭐 이렇게 나와. 이게 큰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루 종일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도 잠깐 어디 갔다 오는데도 뜨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 땡볕이 계속 내리쬐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숲속에 마른 잎들, 비도 안 왔는데,
그런데 계속 쬐면 불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산불이. 그런데 담뱃재로 산불을 또 내기도 하죠. 지금 이 지구온난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강 건너 불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발등에 발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아니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뭐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천천히 하자 그러고 있어요. 몸이 활활활 타들어갈 때 그때쯤에서야 어유 내 몸에 불이 타들어가고 있네 녹아내고 있네 이러고 아마 그럴 거야 그때 가서 너무 늦었어요 제가 볼 때도 완전히 지금 다 그대로 멈춰라 하고 딱 서지 않는 이상 이게 점점 나빠져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살던 그대로도 살고 있어요 지금 파괴시킬 거 파괴시키고. 그리고 다들 한다는 소리가, 나 살아있는 동안은 좀 편안하게 살다 가고 싶었는데, 이런 소리들이 나고 앉아 있어요. 아니면, 아우, 내 자손들 때문에 그러죠. 자손들? 당신들 일이나 걱정하세요. 당신들 앞날도 지금 85살 돼가지고 한 10년 안에 꼴까닥하고 가는 사람 아니면은 10년 안에 지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자손까지 걱정을 해요, 지금. 자손까지 걱정할 여유도 없어요.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제가. 갑자기. 막그 어느 정도, 어떤 수준에 딱 닿았다면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지고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도 다 눈을 감고 지금 껌껌한 데서, 이거 뭐,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이러고 들어 앉아 있어요. 아, 전 자식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해요. 죽으면 나만 죽으면 되니까. 이 지구가 정상이 아니야. 너무 정상이 아니야. 문제는 이제 가속화가 붙는다는 거죠. 가속화가. 이 사람이 관두려나? 아, 이 사람 관두겠네요. 예? 사지 갈지 몰라요, 진짜. 이 사람 사지 갈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올림픽을 안 한다, 그러는 발표일까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원하던 대로 계속 수상직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독이에요, 독. 이 사람한테 지금. 너무 오래 하고, 그리고, 이게 고인물은 썩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정책이 지금 판단력도 어두워지고 이 사람 생각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가 좀 정상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제가 볼때 그래요. 아무리 일본을 위한다지만 누구든지 간에 국수주의자들도 안 좋아요, 사실은. 너무 내 것만? 저는 국수주의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막 못하고 있는데, 못된 짓을 남한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다, 우리나라 좋다, 잘한다.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을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이유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라가 잘못 굴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이기겠다고 우체국을 다,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우편 배달하는 거를 다 펀딩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펀딩을. 왜냐면 보통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선거, 투표 선거. 이게 다 퍼스트 클래스 메일이에요. 원래가 그렇게 해왔어요. 지난 100년 이상, 200년. 그런데 갑자기 그거를 무슨 왜그 선전 문구 오는 그런 것들이 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거로 취급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안 뽑힐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에요, 불법. 이 사람은 대통령, 자기가 영원히 대통령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몰라요. 자기 죽을 때까지 해먹겠다는 건지. 우리나라에 좋고, 그 사람이 나쁘고, 이걸 떠난 문제죠, 이거는. 그렇다고 바이든이 좋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이든도 그냥,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둘 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말 불법이에요. 그리고 기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 메일 프로세싱 하는 기계로 다 자동 기계,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레이업 시켜버리고.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완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시계를 한 500년 거꾸로 돌려놨어요, 트럼프가. 부시는 한 200년 돌려놓고. 공화당 하는 지들이 그래요. 공화당이 보수가 아니에요. 링컨이 보수 리퍼블리칸이었죠, 공화당. 그때 공화당하고는 180도 반대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오히려. 잘못 가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자기 직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할수 있을지. 역시 또 나오잖아요. 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요. 경제는 완전히 폭망이에요. 폭망이고, 올림픽도 폭망이고, 모든 게다 틀어져 버렸어요. 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와요. 이 사람이 천벌받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뿌린 씨앗이 나쁘기 때문에 썩은 열매들이 여는 거죠. 또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일본에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올림픽 때문에 더 심하죠. 그리고, 커다란 상처를 입게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커다란 상처를 입어요. 이 사람이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진다든지, 정치적으로 아주 큰 타격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1940년, 1900년대 그때 일본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영광이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래요.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이 성숙하지가 않은 거죠, 마음이.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져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이 사람, 자기 자리를 진짜 물러날 수 있어요. 자기 자리를 나더 이상 몸이 아파서 못한다든지,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먹게 돼요, 이 사람이. 뭔가, 막 스캔들이 막 터져나오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공격을 당하고 막 이렇게 되네요. 이 사람 리딩이 막안 좋네요. 이 사람이 사직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이만희 씨도 이렇게 사직하는 게 나았단 말이에요. 관두고 나가는 거. 근데 지금 내가 리딩한 지가 한 5개월 됐나? 그 사람에 대해서 몇달 기다려보면 알겠죠. 한 1년 정도. 1년, 1년 반 정도. 그 정도까지도 가니까 리딩 한번 하면은. 아베 수상이 사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까지 아베 수상의 리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